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오늘은 무슨 궁이 하나 보이고 무슨 등불도 이렇게 보이죠. 이게 나라 현에 아 나라 시에 위치 뭐 나라 현이죠. 나라 현 나라 시에 위치한 해조 큐 유적입니다. 당시 옛날에 나라가 수도였을 당시에 궁이 궁으로 쓰였던 뭐 당시 그 천황이라든지 그런 뭐 임초 업무를 보고 뭐 사신을 접대하고 그런 용도로 쓰였던 궁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깨끗해 보이죠. 이게 사실상 재건축한 거라서 지은 지가 얼마 안된게 사실이에요. 사실 전부 다 천도를 할때 도쿄로 아니 교토로 천도를 할때 전부 다 그냥 다 해체해서 옮겨 버려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농가 밭이 돼 버려 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다긴 그런데 여튼 거의 뭐 논밭으로 다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은 게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이라든지 뭐 남아있는 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뭐 사찰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역사서라든지 그런 걸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한국 돈으로 1,600억 원 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힘을 쓴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곳입니다. 사실상 여기 절터 가시면은 절터랜다. 지금 궁터를 가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아까 위에 보였던 요거나 건물 큰 거나 딸랑 있고 없는데 지 앞에 보이시죠? 주작대로라고 불렸는데 이게 그 당시 나라 시대에는 폭이 이 주작대로라고 불리는 이 대로 큰 길이 폭이 76m 였다고 해요. 굉장히 큰 길이었죠.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철도가 여기 이게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궁터가 전부 궁터인데 궁터가 경복궁 한복판을 지금 지상철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의아하죠.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당시 철도를 건설할 당시에 이 위쪽 철도 위쪽은 나라 수요였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소유였고, 밑에로는 아무것도 소유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철도를 거기 땅을 사가지고 이 철도 회사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여기 한복판을 이렇게 바로 그냥 딱 가운데를 지나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막 유지 지역 나라 유지라 지역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나라한테 일본 정부에 넘겨버려서 이거는 이 위쪽은 나라 소유 그나 정부 땅이 되고 이 밑으로는 전부 다어 그냥 아 위쪽은 전부 다 넘겨줘서 이렇게 한복판을 지나갈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좀 피했던 거죠. 어찌됐든 나라 오시면은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한번 추천해 드리기도 쉽고요. 뭐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인데 이거 하나 딸랑 하나 보려고 가는 거긴 하지만은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배경 지식 조금 알고 가시면 좀볼 것도 좀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재밌으니까요.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식점에 예약 대장 제공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2월 27일자 기사고요. 무슨 뭐 창업을 했다는 주제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전체 문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 기사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좀 나눠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발음 같은 거, 일본 요미라고 하죠. 일본어 읽기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따로 제가 수록을 따로 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따라 하시면 나중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카무라 진 사장 샤쪼 나나주나 안 연준 아라사이 47살 분께서는 모토 이자카야의 경영자다. 모토 이자카야의 계시자다. 모토 여기서 모토 전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전 남친이나 뭐 그런 식으로 쓸때 하는 표현입니다. 뭐전 사장, 전 모토 이자카야. 이자카야는 다 아시죠? 뭐 술집 이자카야의 경영자다. 계시자다.
지신가 미세오 이토나무 나카데 자기 자신이 가게를 이토나무 경영하다 뭐 영위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경하는 나카데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하는 중에서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토나무가 동사 원형이죠. 이토나무 나카데 하면은 경영하는 과정에서 뭐하는 중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종업원이 주유교인가 카미노 요약 그 나이죠. 예약 대장. 그러니까 종이로 된 예약표 뭐 그런 거죠. 예약 대장에 쓴 문자 모지 문자가 요메나이 읽을 수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조금의 시대키다 직면해 왔다. 시테키타 모모테키타 모모테크루라는 거는 모모해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크루 테크루라고 할 때는 크루가 그냥 크루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크루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뒤에 타가 붙게 되면은 쿠타가 아니라 키타가 된다는 점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정보 조호 네토조 모모 넷상에서 관리 데키레바 관리 데키레바 관리할 수 있다면 가크다니 각별하게 현격하게 정도가 매우 큰 모양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상에서 관리를 할수 있으면 현격하게 미스가 후세게르 미스죠 미스. 그러니까 뭐 실수가 후세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막다, 방비하다, 방지하다. 그래서 후세게루라는 거는 막을 수 있다, 방비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가능의 의미를 가진 동사 변형이죠. 넘어가서 브라크토이유 이미지오 후쇼크 시다이토이유 브라크라는 건 여기서 브라크라는 거는 뭐 영어의 블랙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블랙은 뭐 3D 업종, 기업, 3D 업종 기업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악덕 기업이나 3D 업종 기업이라는 의미로 일본 내에서 많이 씁니다. 브라크토유 이미지오 후시쇼크 불식하다 말끔하게 씻어 없애다 그런 의미죠. 불식 시다이 또 이유 모모타이 동사의 연용형에 모모타이 붙이면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다이 요미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요메타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용형에 모모타이 붙이면 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약 관리나도 니 카카르 무다오 하부이테 여기서 하부이테 뭐 줄이다, 뭐 덜다, 간단히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관리 등에 드는 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하부 이때 말끔하게 없애서 아니 줄여서 덜어서 간단히 해서 타카이 생산성 카쿠오 데키레바 확보할 수 있으면 히토테 부족 일손 부족이나 장기간 노동 문제, 초기간 노동 문제의 해결에 힘을 주나가르 해결에도 이어진다, 주나가르 뭐 이어진다 그런 의미죠. 주나가르 또 교초스를 강조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일본 요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뒤에 해놨으니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れた飲食店に予約台帳提供。好物や来店回数ネットで管理。日本版ユニコーン。予約の電話を受け取った店員がタブレット、括弧、多機能携帯端末に表示された文言に従って来店の日付や人数を入力していく。誰でも使いやすい飲食店向け予約台帳サービスを提供するのがトレダ。かっこ東京品川だ。予約情報を紙で管理してきた飲食業界に改革を起こそうと試みる。中村仁社長、かっこ47は、元居酒屋の経営者だ。
自身が店を営む中で、従業員が紙の予約台帳に書いた文字が読めないといった問題に直面してきた。情報をネット上で管理できれば格段にミスが防げる。創業は2013年で、昨年には NTT ドコモ、ベンチャーズ、過去東京港などから総額12億円を調達した。ジャパンベンチャーリサーチ推定の企業評価額は約65億円だ。過去、飲食店を経験した自分が欲しいと思った機能を作っているから受け入れられていると胸を張る。客の好物や来店回数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サービス向上につなげられる。1店舗あたり税別1万2000円から提供する。8000店舗以上が導入する。IT 過去情報技術を活用することで、飲食業界に定着した過去ブラックというイメージを払拭したいという。過去予約管理などにかかる無駄を省いて、高い生産性を確保できれば、人手不足や長時間労働問題の解決にもつながると強調する。括弧随時掲載。